이거. 자, 여러분, 정신과 입원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이런 생각?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지만 잘 알지 못했던 정신병원 입원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정신건강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님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정신과 병원의 입원의 진실, 오늘은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승현 센터장님을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은 질질 끄는 걸 지루해 하시니까 바로 본론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센터장님, 정신질환 치료를 할 때 외래치료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물론 입원 치료, 통원 치료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때로는 자해나 타해 위험이 높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필히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요. 꼭 자해 타해 위험이 높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거리를 둘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입원 치료가 통원 치료보다는 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센터장님, 그러면은 평소에 TV나 영화를 보면 정신과 입원을 할 때 험상궂게 생긴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막 강제로 끌고 입원을 시키는 모습들도 있는데 실제로 입원을 할 때 그렇게 입원이 되나요? 아이고, 말 그대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극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쓰는 클리셰로 생각이 되네요. 말씀하신 내용 외에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편견과 오해를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입원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아주 엄격한 절차와 규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영화에서처럼 납치되듯이 입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정신과 입원을 흔히 강제 입원이라고 이야기도 하던데 실제로 입원 종류의 강제 입원이라는 것이 있는 건가요? 강제 입원이라기보다는 도움 입원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해 타해에 대한 위험이 있으면 입원이 필수적인데요. 때로는 그런 입원에 대한 판단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죠. 때로는 그 보호자의 판단이 나의 의사에 좀 반한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한 도움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들 정신과 입원을 한번 하게 되면 한참 동안 나오지 못한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입원을 하게 되면 언제쯤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궁금하실 것 같네요. 네네. 자해 타해 위험이 해소되고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면은 언제든지 퇴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치료가 완료되지 않아서 입원 기간이 좀 연장돼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법령으로 정해진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지만 입원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정신과에 입원을 하게 되면 외부랑 완전히 단절돼서 외부랑 소통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정신과에 입원을 했을 때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도 퇴원할 때까지 그냥 참아야 하는 건가요?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은 모든 기관에는 외부와 소통하는 창구가 있고요. 통신의 자유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또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당연히 그 내부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창구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경험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만 때로는 그 내부 창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통신의 자유를 이용하셔서 외부의 도움을 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정신과 입원에 대해서 걱정이 한결 덜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나 자신과 또 우리 주위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입원 치료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입원 치료를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약물 치료하고 상담 치료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외에도 인지 재활, 정서 관리, 사회 기술 훈련, 아니면 대근육을 이용한 활동이나 소근육을 이용한 활동 같이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들을 함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신건강 입원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명쾌하게 대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우리가 정신과 입원에 대해서 그동안 잘못 알고 있거나 또 오해하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과 입원이라는 것이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나 자신과 또 우리 주위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입원이라는 것입니다. 정신과 입원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센터 블로그에도 자세하게 글을 남겨놓았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정신건강에 대해서 우리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